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단풍이죠. 요즘 가까운 숲이나 또 산에 가면 이제 나무들이 조금씩 물드는 게 보이는데요. 제주는 이달 중하순이면 절정인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붉은 단풍과 수목원의 노란 은행잎까지 곧 펼쳐질 가을 제주 풍경에 벌써부터 마음이 다 설렙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참 그리워지죠. 전통차와 함께하는 차훈 명상부터 한옥에서의 호젓한 다담까지 차와 함께하는 가을 지금 만나보시죠. 여름의 흔적이 사라지고 어느새 가을입니다. 초록으로 들썩이던 들녘은 황금 들판으로 넘실대죠. 이젠 차의 계절, 고즈넉한 한옥에서 음미하는 차 한 잔의 여유가 그리운데요. 은은한 색과 향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쳤던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 차를 앞에 두고 가는 휴식에서 느끼는 건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차의 맑은 기운과 훈기를 맡으며 마음을 평안히 하는 차훈 명상까지. 차 한 잔의 여유는 내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데요. 가을 감성 자극하는 차 한 잔 어떠세요? 넓은 들과 솔숲을 자랑하는 강릉시 성산면 금산입니다. 정감 있게 쌓아올린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담 너머 어떤 집이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무척 오래된 한옥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정한 정원, 고택이 풍기는 인상이 왠지 범상치 않은데요.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한 건 붉은 꽃 가득 피운 배롱나무. 한눈에 보기에도 흔한 한옥은 아닌 것 같죠? 안쪽은 과연 어떨까요? 조상 대대로 전해진 가옥. 이 집은 조선시대 지어진 상임경당입니다. 마을에서 진사댁이라고도 불렸던 저희 곳이죠. 저희 집은 강릉 유형문화재 55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열 선생님의 후손들입니다. 집을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정식을 처음에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제 카페로 바뀐 지는 2년 차가 되었어요. 차를 마시기 전 집안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 또한 이 집만의 재미인데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곡간채 등 고택의 구조 그대로 방을 꾸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금산이 들판이 훤히 보이는 명당 자리에 위치한 별당.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단아한 상임경당은 조선시대 강릉의 주거 환경과 건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유당 김노경 선생이 쓴 임경당 현판입니다. 집안 곳곳 여러 가지 현판을 비롯해 율곡 선생이 집주인인 김열 선생에게 선물로 지어졌다는 호송설 현액도 걸려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힐링. 이렇게 옛 선조들의 좋은 글들도 남겨 있고요. 이곳이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나 봅니다. 저도 그럼 좋은 자리에 좀 앉아볼까요? 고즈넉한 공간에서 음미하는 다과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카페니까 시원한 아이스커피는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고소한 인절미 와플까지 비주얼부터 일단 합격.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해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겠다. 이 정도면 허기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아이스커피가 후미를 장식. 이번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볼까요? 황기를 비롯해 대추, 생강, 진피가 들어간 건강차라는 황제차. 임금님도 식후엔 이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 몸을 따끈하게 데워주는데 그만이라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번엔 동서양이 좋아합니다. 아이스라테처럼 보이지만 쌍화차가 들어간 밀크티, 일명 쌍화 밀크티입니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요긴한 수리취떡과 400년 종가의 손맛이 더해진 수정과까지 그럴싸한 다과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밀크티와 쌍화차의 낯선 만남이라 이 차도 맛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 제가 밀크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한국적인 맛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몸에 좋은 보약과도 같은 차 한 잔은 든든하게 속도 채우고 마음까지 넉넉해지겠죠. 이게 대대손손 이어서 저희가 이 고택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을 이어서 살기 위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택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가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도 높고 바람도 너무 좋은 그런 가을날 500년 된 한옥에서 우리 손님들도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을 지나 동해로 향합니다. 시내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심곡동. 이곳에서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차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이곳은 찻집이자 차훈 명상도 배워볼 수 있는 곳. 저 많은 차들을 보니 주인장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먼저 이 계절에 마시면 좋은 차부터 추천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발효차이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20% 정도 발효시킨 차예요. 하동 쪽에는 발효차를 잭살차라고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또 어르신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차를 우려서 이제 먹이면은 나았다고 해서 곱불차라고도 한다고 해요. 차를 우린 물이 황금색이라 황차라고도 하는 잭살차. 녹차를 발효했기 때문에 홍차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차나무에 작고 여린 잎을 덮어서 발효했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쓴맛이 덜합니다. 녹차 잎을 햇볕과 바람, 공기에 조화롭게 발효시켜 구수하면서도 쌉싸한 그 맛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결과물이죠. 커피에도 빵이나 케이크를 즐겨 먹듯 차에는 역시 다식. 재료를 일일이 마련해 말려 모양을 낸 다식과 정과 마리는 영양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차와 함께 곁들여지자 우리 전통 찻상이 완성됐습니다. 차와 다식의 조합. 솜씨 보태진 그 맛이야 두말하면 찬소리겠죠. 차로 명상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이 바로 차훈 명상이에요. 훈자는 열기훈, 연기훈. 차자는 우리 마시는 차. 그래서 뜨거운 물에 차를 넣고 그 차의 약성을 온몸으로 훈을 쏘이면서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밖으로 빼주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교감하면서 같이 명상을 하는 그런 차훈법이 차훈 명상입니다. 차와 머그컵 하나면 준비 끝.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왼쪽 눈에 가까이 대십니다. 자, 이 눈 차훈은 피곤함을 풀어주며 또 안구 건조 중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차의 열기와 향기를 먼저 충분히 맡은 다음 눈, 이마, 귀, 손 등의 순서로 몸 구석구석에 차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게 차훈 명상입니다. 깨끗한 차의 기운이 몸을 맑게 하고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차를 한 모금 마셔보는데요. 차가 자란 땅의 좋은 기운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수건을 두른 채 차의 기운을 조금 더 맡아보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치유의 시간. 잡념은 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한 5분. 자, 수건을 어깨에 그냥 살포시 걸치세요. 네, 그리고 두 손은 차상. 뜨거운 물과 찻잎의 훈기로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활짝 열리는 기분.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체험했는데요. 지금 제 이마에 땀 송글송글 맺히다 못해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5분만으로도 몸에서 이렇게 열감이 막 올라오는데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열감이 올라왔을지 눈에 선합니다. 요즘 가을이잖아요. 몸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요. 커피나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향긋한 차와 차운 명상으로 좋은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쉬어가듯 만나는 차 한 잔의 여유는 가을을 닮아 있습니다. 맛 좋고 향기 좋은 전통 차 한 잔으로 내 몸의 기운을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단스럽지 않고 은은한 차 한 잔이 있어 가을은 더욱 매력 있게 깊어만 갑니다. 영어로는 파인 다이닝, 프랑스어로는 레주이상스. 나라마다 각자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진수성찬. 외식업으로 유명한 일본의 진수성찬 오마카세는 어떨까? 신선한 재료, 창의적인 요리가 돋보이는 일본의 고급 요리 오마카세. 그냥 일본 아니야?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광주에 이제 최초로 스시 오마카세를 지향하는 이제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자를 바로 알아보는 센스. 우선 친절함은 합격. 그릇도 나무 식기도 일본 느낌 제대로네. 앉자마자 제공되는 오픈 디쉬. 이타다키마스. 일본식 달걀찜은 푸딩 같은 매력이 있지. 하나하나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100% 예약제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고소한 이맛. 살짝 남긴 소스에는 밥을 비비는 게 정석이지. 전복에 이어 밥. 같은 소스라도 다르게 즐기는 매력이 있군. 먹는 속도에 맞춰 진행되니까 천천히 음식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재료도 되게 신선해. 냉동 재료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지 산지에서 그날그날 잡힌 생선으로 이제 오마카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손으로 건네주는 것도 색다른데? 맛있어. 사르르 녹는다 녹아. 좀 먹었다 싶을 때 나오는 얼큰한 백합탕. 캬, 좋다. 감탄하긴 일러. 스시 오마카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주도, 부산, 그다음 서울, 그다음에 이제 새우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이런 쪽에서 이제 성지로 받고 있습니다. 신선함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생선에 따라 조리법도 다르니까 다채롭게 맛있어. 에도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전통 있는 면 요리까지. 후식도 일본답다. 앵콜, 앵콜. 맛있었던 초밥은 하나 더. 이제 금태 초밥은 기름이 많아서 이제 밥이랑 같이 잘 비비신 다음에 이제 섞어서 김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게 꽤 좋은 걸.
직접 만든 샤베트까지 먹으면 끝! 잘 먹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최고의 초밥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한 초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는 상무지구에서. 와, 여긴 되게 고급스러운데? 한우 오마카스로서 이제 한우 종류별로 해서 부위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가니쉬 위주로 해서 음식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철마다 요리가 나오는데 맨날 다르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에는 역시 알코올이지. 종류별로 다 있네. 지금은 이제 진공 포장해서 저온 숙성으로 해서 마이너스 1도 정도에서 이제 30일간 숙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한우 찾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니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오늘 쓸 부위로는 이제 안심, 채쌀, 채끝살, 꽃갈비살, 호시살 쓸 예정이고요. 맨날 수급 사정에 따라 이제 다르게 구비해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참 곱다. 바로 시작되네. 어떤 요리일까? 육회 모나카라고 해서 오픈 디쉬로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크림치즈, 육회, 젤리까지. 색감 진짜 예쁘다. 새우 테린 요리라고 해서 새우랑 이제 생크림 이용해서 만든 부친 요리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었다니, 난 꼭 다 먹어볼 거야. 캬, 소리 좋다. 아, 맛있겠다. 좋아, 아주 잘 구워졌군. 스테이크 먹을 땐 뭐다? 시원하고 달달한 하이볼이다. 먹는 속도 맞춰보면 섬세함 칭찬해. 이번엔 메인 요리다. 도톰한 부채살, 어서 내게로 오라. 새삼 느끼는 거지만 요리가 정말 예뻐. 중간중간 나오는 사이드 요리마저 품격이 느껴진다. 아이 참, 쉴 틈 없이 행복하잖아. 같은 경우에 차돌 나물 솥밥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본드레 나물이랑 취나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보통 기념일이나 이제 특별한 날에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소중한 기억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가을의 향기가 짙게 드리운 홍성 남당항에 가면요. 가을의 전령사 대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감칠맛 가득한 제철 대하로 입맛 더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전통 옹기 체험까지 가을맞이 홍성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홍성군 남당항 하면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바다 낚시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을 홍성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으로 큰 사랑을 받는 대하인데요. 제철 맞은 대하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의 향기가 짙게 드리운 충남 홍성군 남당항입니다. 끼룩끼룩!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여기 여기! 파도 소리 들으며 천천히 걸으니 여름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니 여름에 왔던 서해바다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서해바다도 굉장히 운치 있고 너무 좋은데요. 가을 서해바다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제철 맞은 대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 남당항은 전국에서도 소문난 대하의 고장인데요. 가을 바다의 진미, 대하를 맛보기 위해 미식가들이 앞다퉈 찾고 있습니다. 엄청 통통하고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단맛도 나고요. 남당항 대하 먹으러 와서 실망했던 적이 한 번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대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홍성에 오면 남당항에 와가지고 대하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가을에. 남당항. 어. 남당항 아니고 남당항. 사장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봐요, 지금 대하가 없잖아요, 대하가. 대하 어디 갔어요, 대하? 넣어드릴게요. 와, 통통한 거 봐라. 빨리. 와, 대박. 지금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점프해서 날아갔어요.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되는 동안 튀김옷 입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대하 튀김 먼저 맛보겠습니다. 대하 짠! 갓 튀겨진 대하는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새우과자 CM송처럼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대하 튀김. 먹고 있으면서도 와.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기가 막히다. 완전 술이 땡기네요, 진짜. 남당항에서는 치맥이 아니라 대맥. 진짜. 대맥이에요. 맥주 완전 부르는 맛. 최고의 안주예요. 건강하고. 산란기를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라 먹는 즐거움도 한가득입니다. 너무 맛있다. 아, 미간 풀어야죠. 그 사이 소금 구이가 알맞게 익었습니다. 근데 못 보셨죠? 열자마자 사장님 맛있겠다. 뚜껑을 열면 이 김이 확 올라오면서 얘네가 숨 쉬는 것처럼 살이 한번 살짝 들어갔다 올라왔다 내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 볼 때마다 그냥 먹고 싶어서. 헛뜨거. 대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금구이. 껍질을 살살 벗겨주면 통통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진짜 고소하고 달콤 그 자체. 그리고 소금구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따로 초장 찍지도 않았는데도 간간하니 너무 맛있다. 요즘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거. 대하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대하를 듬뿍 넣고 칼칼하게 끓인 대하탕입니다. 비주얼도 기가 막힌 이 대하탕. 매운탕은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대하탕은 또 처음이에요. 이런 매운탕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국물이 달맛 드셔. 사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뭐야? 설탕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다르네, 진짜? 와, 아까 매운탕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해물의 새우의 대하의 시원한 맛에다가 소금구이에서 맛봤던 그 대하의 단맛이 그대로 그대로 있다, 진짜.
돼야 그 본연의 맛에서 나오는 감칠맛하고 단맛이 여기다 조미료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재료 본연의 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매콤한 탕 속에서 푹 끓여낸 대야의 맛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촉촉한 맛이 있네요. 이 대야 탕의 그 국물이 샥 간이 매가지고 스며드니까 사장님, 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있어요? 아니, 오늘 와서 이렇게 세 가지 맛의 대야 이 오리를 먹어보니까 다음에 와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망설일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대야철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가지씩 먹으면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 가을 내내 하니까. 그렇지. 10월까지 하니까. 10월 말까지 하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 기가 막힌 대야 맛 드시러 남당항으로 오세요. 대야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찾아간 곳은 수많은 옹기들이 반겨주는 전통 옹기 체험장입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옹기들을 보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와,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여운데? 오. 무슨 뭔가 때리는 찰싹찰싹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소리였구나. 우와. 소리의 주인공은 방춘흥 옹기 장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사실 저는 밖에서 장독대 보면 이 안에 어떤 장이 들어있을까만 궁금했지 장독대는 사실 관심 밖이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만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데요. 장을 담으면 항아리가 좋아야 돼요. 좋은 점토로다가 만든 항아리에다가 장 담아야 장 맛이 변하지 않고 장이 맛이 나요. 옹기장의 집안에서 4대째 옹골차게 옹기를 빚어온 방춘흥 장인. 200년 전 증조부 때부터 해왔던 전통 방식 그대로 옹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옹기가 꿀렁꿀렁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흙인데 이렇게 해도 쭈그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도 이게는 그대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점토가 옹기 만든 흙이 상당히 신기한 흙이에요. 옹기가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건 자연 그대로의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계보다 더 섬세한 손길로 옹기를 빚어온 방춘흥 옹기장. 거친 손마디가 장인의 험난했던 세월을 말해줍니다. 15살부터 이 항아리 일을 해오다 보니까 한 66년 차 하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남들 볼까 하고 장갑 끼고 다녀요. 아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양쪽 손이 다 그래, 이게. 장인의 손을 보고 나니 옹기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옹기들은 기계식 가마가 아니라 전통 방식 그대로 부를 때 구워냅니다. 우와. 우와. 겉에서 볼 때와 달리 안으로 들어서니 가마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항아리 큰 거 굴 때는 여기다 굽는 거예요. 불을 일주일간 밤낮을 때. 일주일간이요? 네, 일주일간. 근데 이 전통가마 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장작불로 1200도가 넘는 전통가마를 거치면 이렇게 자연미를 살려낸 전통 옹기가 태어납니다. 전통 옹기를 활용한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조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네, 준비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옹기 안에 따뜻한 물부터 채우는데요. 설마 이 항아리에다가 발을 넣고 조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항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파장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랑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이 방출이 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사람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만든 항아리에다가 조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면 입욕제를 붓고 발을 담가준 후 옹기 조격 체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직접 구워낸 첫 잔 속 전통차까지 몸과 마음에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순간입니다. 진짜 이 몸이 녹은 녹아내리는 게 정말 최고예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으실 때 오시면 더 좋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좋아요. 제철을 맞아 제대로 물이 오른 남당항 대하를 구이로 혹은 탕이나 찜으로 즐길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옹기체험까지, 홍성은 지금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추억, 누군가에겐 역사일 옛 대구의 모습. 그 격동의 도시를 마음껏 디자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는 대구의 르네상스라 할 만큼 도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시기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당시부터 대구의 굵직한 상업공간들을 디자인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신 박재봉 선생님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도심 속 여러 공간들. 그 시작에는 대구 인테리어의 전설 박재봉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성로 끝자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인테리어 디자이너 박재봉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1년 8개월의 긴 설계와 시공으로 만들어졌으며, 80년대 후반의 선생님의 특유의 자취와 장인 정신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업 초창기에 주로 사용한 둥글게 잘 다듬어진 호박돌과 벽돌을 한 장씩 적층하는 지극히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각 층을 표현했는데, 특히 2층에는 검은 전벽돌로 직선과 곡선이라는 서로 다른 선을 겹쳐 단단한 공간 내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면을 만들었습니다. 60년대 말 우연히 입문한 건축업계. 타고난 센스 덕분인지 그는 금세 대구에 소문난 디자인사가 되었습니다. 60, 70년대 사진사 이발사처럼 그 디자인사로 불리던 시기부터 무에서 유를 개척한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던 시기라 짐작이 됩니다. 74년도에 가야백화점 신축 현장에서 청사진 도면을 비롯한 견적서 공정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답니다. 스케치에만 의존해 진행하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확한 개념이 대구에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서울 디자이너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0, 90년대에 들어 그 기량은 물이 올랐는데요. 당시 작업한 공간들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당시에는 제한적인 마감재로 인해 디자인의 재능과 새로운 개념에 의한 실험적인 방법들이 활용되던 시기였죠. 초창기 작업은 재료에 대한 탐색과 실험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또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도해 나가시는 감각이 탁월하셨고, 본인이 구상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분이었죠. 이곳이 바로 그 시기 박재봉 선생의 걸작인데요. 특별한 날에 찾던 명소이자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이죠. 아이들 어릴 때 와서 돈가스도 먹고 했거든요. 또 뭐 다크서도 데리고 왔었고 했으니까 세월로 따지면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오랜 단골이던 숙례 씨에게 이 공간은 예전보다 더 특별해졌는데요. 어렸던 딸이 장성해 무려 이곳에 사장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집이 인수할 사람이 없어갖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이런 집이 있다고. 그랬더니 딸이 참 무지의 소치로 젊어서 그걸 인수해가 막 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면은, 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80년대 대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레스토랑. 이곳 역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20살 때 여기 위층에 중국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게가 그때 망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인수했던 공간이에요. 이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재밌지만은 같이 일을 해도 재밌고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 공간이고 놀이터고 그래요. 90년대 이후 박재봉 선생의 작품에서는 현대적 양식과 자연의 어우러짐이 더욱 부각되는 듯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골목에 남아있는데요. 한때 대학 교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만촌동 교수촌에 위치한 전통 찻집입니다. 화황산 아래서 찻집을 오래 운영하신 어레인의 부탁으로 만든 찻집입니다. 2002년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며 같은 주인이 운영 중에 있어요. 외진 주택가에 지어진 이 공간은 동네 곳곳마다 카페가 생겨나는 지금도 여전히 전통 찻집이란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노출 콘크리트와 우드사이딩, 기와와 석축 등을 믹스매치하여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듯 다소 토박스러운 모습이 꽤나 인상적인 모습 공간입니다. 여러 양식과 재료가 혼재된 모습이 교수촌 골목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지는 아늑한 내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집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간 뜰에서는 마치 내 집 정원을 보는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입구에서 보면 기역자 건물의 처마를 따라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실내는 예술품과 고가구 등으로 연출되어 있고 정원을 둘러싼 회랑과 함석으로 마감 처리한 화장실의 내부 벽면 인테리어라든지 다실 자식과 입식의 혼용 공간이 과거를 존중하되 단지 과거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복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선생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쯤에 재능기부로 작업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선생님의 수작인데 원래 지하 술집에서 교회로 그 나무 각재로 노출한 뼈대와 그 사이로 보이는 벽돌, 페인트로 무심히 그려놓은 듯한 십자가, 재사용한 나무 바닥재로 리노베이션의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찰과 영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소박한 교회답게 구현한 공간이죠. 소박하지만 공간의 가치를 빛내는 박재봉 선생의 작업. 지금도 이 작은 찻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 오른 마지막 장소는 팔공산입니다. 산중턱의 이 작은 레스토랑은 노년의 박재봉 선생이 작업한 곳이기도 합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작업하신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여기 레스토랑은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해치지 않고 항토 콘크리트라는 실험적인 재료와 목조 트러스 구조가 지닌 조형미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독특한 건물 외경과 따스하게 꾸며진 내부. 이곳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박재봉 선생이 추구하던 작품 세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3, 40년 전만 해도 담배창고, 정미소, 소금창고라든지 농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담배창고는 나지막한 시골집 사이에 탑처럼 우뚝 솟은 독특한 모양으로 추억과 호기심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존재가치조차 평가받지 못한 채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지만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된 건축물을 사진에 담길 좋아하셨고 여기 레스토랑은 그의 작업세계 근간을 이룬 마치 담배창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파티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첫 돌을 맞은 아기를 축복하러 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부윤이를 축하하는 자리네요.
아, 저희가 소규모 돌잔치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건물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실제로 내부도 너무 예쁘고 외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아이고 만족하고 가고 있어요. 어, 근데 그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이 좋아가지고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서 완전 만족합니다. 어, 좀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되게 초록색으로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건축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가꾸고 있다는 이곳의 주인장 박재봉 선생과의 인연도 깊다는데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인데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한 그 측면에서는 뭐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 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공부방 겸 놀이방 겸 해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가능하면 집을 지어도 산자락 밑에 지어라 그래가지고 외국 여행도 같이 막 건축물 보러 같이 다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같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거하고 많은 부분 좀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했고 선생님도 되게 애정이 있으셨죠. 이 건물에 갈수록 이제 애정이 생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큰 틀은 손을 안 대려고 뭐 작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틀은 손 안 대려고 애쓰고 있죠. 요 벽에 요 구멍 세 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뒤로 은행나무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저게 은행나무 물들 때도 보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고 이 벽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작가 중에 혼더르트 바스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 사이클링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막 우리끼리 분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중에 보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박재봉 선생은 그 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작품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 사라지고 있죠. 상업 공간은 대체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 박재봉 선생님께서 하셨던 인테리어들도 대다수 가게의 폐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성로의 재즈 카페도 코로나19 여파로 2년 반째 휴업 중이거든요. 언젠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마지막 하나의 작품까지 문을 닫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하신 공간 작업보다 언급해드린 잃어버린 건축물과 장소를 담은 사진들을 묶어 책으로 내길 원하셨으며 현재 후배 건축가에 의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공간에 담고자 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한국미를 상기 계승시키는 노력들과 대구의 근현대사적 공간 디자인의 태동과 형성이라는 가치로 재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설. 비록 박재봉은 떠났지만 그의 공간들은 누군가의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좀 희박했던 시절 대구 도심 속을 디자인해온 박재봉 디자이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누군가의 정성과 숨결로 이루어져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